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마추어가 기본적으로 하는 실수 중에 동호 반복 같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밤미태 선생님의 사진과 오재용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용님의 사진은 밤미태 선생님과 다르게 밤미태 선생님은 동호 반복이 많고 오재용님의 사진은 두 가지 컨셉의 사진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것을 제가 분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사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밤미태 선생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자, 이 사진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아침에 새벽 일을 하고 있겠죠.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 여섯 번째 사진, 일곱 번째 사진. 사실상 이 사진 다 똑같은 사진입니다. 아니, 다른 피사체가 찍혔잖아. 다른 인물도 등장했잖아. 그러지만,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놓고 보면 그 안에 사람들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진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어떨까? 이 사진 한 장이면 나머지 여섯 장의 사진은 다 이 사진 한 장에서 다 얘기한 겁니다. 또는 다른 사진이면 이런 사진 정도에서 끝을 내도 된다. 그렇게 일곱 장의 사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다섯 장의 사진을 냈는데 그 중에 일곱 장의 사진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사진을 또 볼까요? 일 마치고의 부분은 이런 유행들의 사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압축하면 어떤 사진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진을 넣어야 이 사진을 한 장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진 한 장 넣으면 촉하지 않을까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을 마친 상황을 각각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열 몇 장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 장으로 표현하면 이 사진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봐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같은 사진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지겹다는 거예요. 또 이리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장으로 압축하고 다음 사진으로 착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듭니다. 해보면.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고개를 넘어가고 극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재영님의 사진을 볼까요? 자, 오재영님의 사진은 크게 나누어서 이거는 사람들 사진이 등장을 해요. 오재영님의 사진에서 찍는 사람들 사진 특별해요. 정말 특별합니다. 이 사진은 오재영님이 찍은 사진의 스타일에서 약간 벗어난 사진 같아요. 이런 유형의 사진이 오재영님이 찍는 독특한 스타일의 사진이에요. 도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름이 다 있지만 이름을 가지지 못하는 익명의 상태로 살아가는 무한한 사람들. 그죠? 우리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도시라고 하는 어떤 공간 속에 딱 들어온 동시에 익명화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진의 시야가 그런 것입니다. 익명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찍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도시 건축물의 한 구석을 지나가는 사람. 그렇죠? 이 사진 참 재밌어요. 햇살도 좋고 아주 사진 재밌어. 아이가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뛰어가는지 몰라요. 그죠? 혼자 노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동작도 그러하고 아이를 도시의 아이들을 대표하는 듯한 느낌. 놀거리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는. 그러면서 도시에서 익명화되어 있는 인간, 익명화되는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어린 아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보십시오. 그죠? 신호 표시판이 있으면 거기를 지나가는 익명의 아저씨. 그리고 익명의 또 한 사람의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파라솔 같은 것들이 있지만, 파라솔은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한 개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는, 자기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앉아도 좋지만 실제로 자기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재영 씨의, 오재영 작가님의 안목, 자기 해석,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오재영 씨 정말 사진 잘 찍어요. 이것도 보십시오. 어떤 경기장인 것 같은데, 경기장에 혼자 놀고 있는 아이일까요?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일까요? 어떻게 잘 몰라요. 마지막 사진도, 이 사진은요, 처음 찍은 사진과 보여준 사진과 이 사진은 유사해요. 조금 느낌이.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오재영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과는 다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류에 넣어도 오재영 씨가 찍고 있는 사진 중에는 스타일이 다른 사진이 있다는 거죠. 형식미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형식미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15장의 형식미가 통일이 돼야 되죠. 내용도 통일이 돼야 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되고 사진가가 되면 이걸 해냅니다. 그 해내는 눈이 있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작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도시사진 볼까요? 오지영님은 도시사진하고 사람들 사진을 같이 섞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도시사진은 도시사진이고 사람들 사진은 사람들 사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섞으려고 그러면 플롯이 두 개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편집이 기가 막히게 돼야 돼요. 근데 이번은 끝까지는 하지 않고 보시면 이제 도심에 있는 이야기들, 날아가는 새들, 익명화되어 있는 새들, 그리고 이름 없는 들풀들, 그리고 혼자 차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쬐고 있는 비둘기, 건축물 안에 있는 속해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건물을 짓고 있는 타워 크레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사진은 사람들 사진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재영님이 찍고 있는 그 독특하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특하다 생각되어지는 그 사진 유형으로 15장을 묶어내야 되죠. 오정님은 충분히 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진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쪽 사진으로 승부를 거시면 되게 오정님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면도칼로 그은 듯한 그 구도, 그리고 세상을 약간 힐난하는 듯하게 보고 있는 안목, 그죠? 그런 것들이 오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컬해요, 사진이. 그냥 뭐, 예쁜 사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착한 사진 아니에요. 시니컬하게 찍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 컨셉으로, 한 내용으로 15장이 정제되고, 또 50장이 정제되고, 또 100장이 정제되고, 그것을 또 추려서 또 정제시키고 하면 개인전이거나 출판에서도 충분히 좋은 작품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